저는 상종 동화쌤입니다. 학생이 중2학생이 이제 과학 책 읽으면서 궁금증 쭉 써놨는데 실제적인 아이들이 이제 제가 질문하면 답변하는 수업만 20년을 했는데 이 답변하는 과정 속에 있는 내용이라면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중고등학교 나온 거는. 근데 이게 벗어난 거는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창의력 측면에서 이 질문이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이런 거 평가해주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낮더라도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 질문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식해가지고 모자라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의 가치를 모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 질문이란 건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공부를 하면서 읽으면서 책을 읽는 방법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질문을 써가면서 읽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독서법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가면서 질문을 써가면서 계속 쓰면 읽고 읽고 또 읽고 나중에 이 질문을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질문을 찾는다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한계점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질문하면서 읽기입니다. 자, 첫 번째, 고대 과학자에서 고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각도라는 것은 자, 360도, 360일인 줄 알았습니다. 1년이. 그럼 왜 360도냐? 62, 60과 72가 100 이하의 숫자 중에서 제일 인수가 많습니다. 이게 두 개가 똑같은데 이 72가 아니라 60을 써요. 62, 60 이하의 숫자에서 인수의 개수가 제일 많아요. 나누어 쓰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60 곱하기 60인 300, 3600. 그러니까 360.0을 각도로 해서 1년을 361인 줄 알았어요. 옛날 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60 곱하기 60을 만들고 원을 그린 다음에 원을 크게 그린 다음에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내서 몇 개로 자르냐 이거를 360개로 자르는 거죠. 그러면 각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 그쵸? 빠르다 늦다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높은 큰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너무 짧은 건 보지 못합니다. 너무 긴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있고 가청 영역이 있는 것처럼 속도도 너무 빠른 거는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느린 것도 느끼지 못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적당하게 본인이 이 세방구리만에서 도는 회전을 느끼거든요. 귀에 있는 액체가 돌아서 흔들리고 움직임 속에서 지구가 도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없이 왜? 요 지구가 도는 거에 맞춰서 생명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는 걸 전제로 해요. 기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는 걸못 느낍니다. 자,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은 지구에서 보일까? 그럼 지구에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이는 별.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크다, 적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우니까 태양은 커 보이는 것이고 이게 조그만한데 어마어마하게 멀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훨씬 크겠죠. 그랬을 때이 빛을 분석합니다. 빛이 날라왔을 때이 빛을 분석을 하면 빛이 오는 파장에 따라서 거리가 다르고 온도에 따라서도 이 색채가 다릅니다. 그랬을 때 지구 하늘을 별 보면 이게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저 별은 10만 년 전, 저 별은 5만 년 전, 저 별은 2만 년 전, 저 별은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저녁 하늘은 다 과거의 현상입니다. 100만 년 전에 오는. 그거를 한 화면에다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화면에 딱 찍혀서 이렇게 별빛이 여기서 엄청 큰 별이 있는데 이 빛이 와서 여기에 딱 머물렀어요. 잠깐 번쩍. 근데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이 안 돼서. 그러니까 가장 큰다는 게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상대적. 그걸 누적해서 과거에 찍힌 하루 찍히고 이틀 찍고 사실 3일 찍힌 거를 통계를 내서 큰 별을 큰별 항성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별 별보다 더큰게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안에 뭐라고요? 태양계가 몇백 개가 들어가요. 태양이 몇백 개가 아니라 그만큼 큰 블랙홀도 있대요. 자, 그러니까 그 블랙홀이 별의 흔적이라면 별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별의 흔적이라면 이게 별 크다 작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지구에는 어떻게 물이 생겼을까? 물. 물이 이제 H2O가 생겨야 되는데, 그럼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이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는 사람들이 인체가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거예요. 물 찾으면 산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돼. 수소는 원료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원료도 해결하고 산소도 해결하니까 충분히 탄소 성분만 추가를 하면 먹을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광합성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찾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구에 어떻게 물이 생겼을까? 과학에서 배우기에는 원시대기 상태에서 번개처럼 에너지가 되고 여기에 최초의 생명체인 코아세르베이트 이런 것들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었습니다. 원시 상태에서. 그러면 요게 아니면 산소가 없었다라면 요거 없었다라면 호흡을 할때 이산화탄소도 안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있고 이 전기작용에 의해서 번개가 딱 치면서 결합이 돼서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지구에 어떻게 물이 생겼을까 최초에 라고 했으면 물이 원래 있었다 아니면 지구가 있는데 외계 생명이나 외계 행성이 충돌해 갖고 여기서 물이 됐다 아니면 지금 그것까지 있습니다. 이 어떤 다이아몬드가 만들었는데 그 안에 물이 있대요. 고체 인물. 지구에 이게 뭐라고요? 멘틀에서 발견되는 거래요. 그러면 지구 멘틀 안에 물이 있다 이런 학설도 또 생기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인데 지금 어디쯤 있을까? 이거는 이제 천문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회전하는 죽이고 이것도 회전을 하니까 그걸 보면 날짜별로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계산한다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볼 수가 없으니까 거의 너무 멀어서. 자, 태양의 흑점이 뭐예요? 흑점이 검은색이라는 뜻이에요. 검은색은 뭐예요? 다른 거를 다 빨아들이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 하얀색은 뭐예요? 발산하는 거죠. 블랙홀은 빨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게 뜨거운 온도에서 작은 온도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밝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거리는 금성이 수성보다 멀리 있는데 금성이 수성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까? 그러면 지 이렇게 되죠? 금성이 수성보다 멀리 있는데 여기서 멀리 있는데 표면 온도가 더 높아요? 금성이 수성보다? 높지 않나요? 이거는 나도 못 외워갖고 모르겠어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금성의 대기가 여기는 너무 태양과 가까우니까 대기를 감싸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금성은 어느 정도의 대기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있으면 그 안에서 꼭그 빵봉주로 감싼 것처럼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 표면 온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가깝기 때문에 태양풍에서 대기가 존재를 안할 가능성도 있어요. 적게. 그러면 열기가 빠져나가죠, 바깥으로. 근데 이거는 안에 있죠. 그럴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위해 지구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보면 사람 지구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이렇게 있죠. 그럼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택시 타면 몇 킬로예요? 그러면 이렇게 2시간이면 가죠. 시속 100km로 가면. 그럼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킬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서울, 부산을 세면. 그러면 지구 표면적으로 알게 될수 있겠죠? 이게 10도인데 몇 킬로면 이거 전체가 몇 킬로다. 이걸 알수 있겠죠? 그러면 지구 둘레를 알게 되면 지구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도를 하나 주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몇 시간에 갔다 시속 몇 킬로에 지구 둘레를 구하라. 이렇게 시험을 저 같으면 내렸네요. 됐나요? 식물이 광합성을 할때 비대너지를 이용하는데 어떤 비대너지인가? 이게 염록체니까 녹색을 이용하겠죠? 염록체니까. 녹색. 그럼 녹색 파장에서 이게 광전자래요. 그래서 빛이 에너지가 작용을 한대요. 근데 고등 과정도 안 나와요. 고등 과정은 모르겠는데 중등 과정은 안 나와요. 이빛 에너지가 열은 아니라는 거죠. 애들이 잘못 쓴건 열이 아니라 빛 에너지인데 빛은
입자면서 파동인데 여기에서는 이 빛 에너지가 여기에 광작용, 광분해, 광분해. 예. 빛이 분해에 분해와 결합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색이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등 환경 조건이 모두 적절한 광합성능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 공장이 쪼만해서 염록제 공장이 더 많이 만드시면 돼요. 염록제 공장을 공장도 없는데 여기다가 원료를 이렇게 다 온도까지 따뜻하게 해서 넣는다고 무한대로 만들어요? 아니요. 그래도 공장이 작아서. 식물은 왜 증산작용을 하냐? 이걸 하다 보면 공장이 뜨거워지니까 뭐를 해야 돼요? 식혀줘야 돼요. 식혀줘. 물로. 그러니까 자꾸 습기가 빠져나가야 돼요. 증산작용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적정 온도가 된다는 것이고 빛이 최대한 된다는 거거든요. 공장이 웜하면서 뜨끈뜨끈하게 잘 돌아간다는 거니까 광합성이 잘 되죠. 자, 안 될 것 같은데 해결이 되는 것들도 많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원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식물 세포에서 양분을 어떻게 분해하여 흡입할까? 이것도 자, 염록체에서는 뭐라고요? 양분을 만들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호흡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생산 공장과 분해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라고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됐나요? 네. 그러니까 식물이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을 하는데 밤에 엘리전 등 꾸러시 할 수 있습니다. 빛이라 어느 정도로. 그래서 밤에 일부러 불 켜놓습니다. 깻잎. 네. 여러 가지. 그러면 길쭉하게 크죠.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물이 그러면 양분을 만들어야 되거든, 양분. 만들어진 식량이 없는데. 이걸 먹어갖고 동물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 원천적인 기초가 없는데. 기초가 없으면 이것도 없는데. 그러면 뭐만 있냐? 주변에 떠도는 무기물을 결합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계인이겠죠? 자, 식물의 호흡과 호흡은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동물의 호흡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원리는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회수는 왜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면 뿌옇게 되나? 그러면 석회수과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하여서 이거는 CO2고 여기 C 어쩌저쩌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예? 석회수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결합하면 요거는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뿌옇게 변하면 식물도 생각이란 게 있을까? 생각한다고 나왔습니다. 진짜요? 가벼운 생각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톱질을 해갖고 자르면 옆에 있는 식물이 벌벌 떤다고 이런 걸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에서 진단돼갖고 양파 실험을 해서 진짜로 이걸 해봤는데 되던데 이거는 욕하고 얘는 칭찬하고 그러면 얘는 쭉쭉 잘 크고 얘는 안 큽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뻥인지 아닌지 진짜 해봤어요. 두 개 놓고 얘는 맨날 욕하고 스트레스 풀고 얘한테는 예쁘다 착하다 하고 했거든요. 가끔가다 자리도 바꿔놨거든요. 똑같은 조건인데 이건 잘 자라고 이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교육학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진짠지. 이게 해봤거든요. 나는 차이 나는데. 밤에 식물이 산소호흡을 하면 산소호흡 합니다. 낮에도 하지만. 근데 광합성은 안 하니까 밤에는 뭐라고요? 산소호흡을 직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산소를 흡수한다고 이 식물 빠지는데 숨 쉬기가 힘들어진다 엄청나게 차이 나냐 그러면 밀폐된 곳이잖아요. 그럼 터져 있는데 보통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위험이 있으니까 빛의 색이 온도 이산화탄소 빛의 종류도 어떤 색깔의 빛을 했을 때 이게 더 광합성이 잘 되나 이런 것도 해볼 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무기염료를 이거 외에 물이나 물을 얼마큼 했을 때 가장 잘 되나 아니면 어떤 식물의 기포적인 다른 무기염료나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더 잘 되나 이런 것도 해볼 만하고 이해되세요? 광합성을 촉진하는 촉매제를 찾으면 대박일 수도 있고 설탕이 녹말 단백질 지방 이거 녹말하고 녹말은 찾았죠. 네. 지방도 찾았죠. 단백질은 N이 있어야죠. 그죠? 근데 이거를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 거 이거는 그 화투 정도 가서 배워야 될 거야. 포도당은 왜 포도당이라 했을까? 이름을 정한 것 뿐이에요. 가장 기본 단위체, 단위체로.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
당연히 이 식물이 이렇게 이파리를 하고서 자라서 여기서 뿌리도 생기고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왜 생겼을까? 약물이 이용했다는 건 알겠죠? 그럼 어디서 만들었을까? 입에서 만들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가렸어. 그러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러니까 안 생겼지. 그래서 뭐가 안 됐을까? 그래서 뭔가를 제거해 봤어. 그랬더니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역추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문했는데 뭐만 찾으면 돼요? 석회수 이산화탄소 반응. 맞나요? 네. 석회수 석회수 반응과 이산화탄소 반응, 석회수 뿌옇게지는 것은 중화 반응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 CaOH2는 탄산칼슘, 수산화칼슘, 석회수, 염기이고, 이건 산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보래요. 아, 그래서 이 영상을 보라고 하는데, CaOH2하고 액화, 액체하고, CO2 가스하고 합쳐지면 CaCO3하고 그 다음에 H2O 물하고 요게 나오는데 요게 석회수가 사용됩니다. 이산화탄소 검출에 맑은 용액에 뿌옇게 흐려지는데요. 그게 CaCO3가 이게 여기에 황금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거 색깔이 흰색이라는 거지. 됐어요? 네. 가용성 염인 염이네요. 탄산수소 칼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뭐라고 또 거꾸로 하면 하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난용성 녹지 않는 앙금이 생긴다고 CaCO3가. 그래서 뿌여진다고.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면 굳어가지고 덩어리가 생긴다고. 오케이? 몇 가지 하면 되겠습니다.